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원 EBS의 올림포스 원의 13강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재미난 일을 해도 재미를 더 이상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주말이나 빨간 날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나중엔 재미없게 되는 거. 채널을 돌리다 돌리다가 나중에 내가 뭐 처음에 뭘 봤는지 잘 모르게 되는 현상,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행복 케미컬 분출에 관한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입니다.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ad for survival. 많은 사람들은 생존에 좋지 않은 그런 버릇들을 갖고 있다. 대수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를 갖게 되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는 habits, 그러니까 동사가 are이 되죠. habit이란 녀석이 선행사가 복수니까 동사도 그대로 are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대수 바로 주격이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로 생존에 나쁜 그런 버릇들을 갖고 있다입니다. How does that happen?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뇌가 reward behaviors that are good for survival, 생존에 좋은 것들에만, 그런 행동에만 보상을 준다고 하면 뭐하러 그런 일이 생길까? 여기는 이제 우리 진화론적인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기본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보상을 자꾸 주는데, 그럼 내가 기분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왜냐하면 우리 고기가, 우리 고기 말고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보통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좀 고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에너지를 주고 뇌가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심리학적으로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안 좋은 것들을 왜 우리 뇌는 내비뒀을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안 좋은 행동이면 뇌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줄. When a happy chemical spurt is over. Be over 하게 되면 끝나다라는 표현인 거 너무 알고 있죠. Happy chemical이니까 행복에 관련된 화학 성분들의 spurt, 아래 적혀 있는 막 분출. 우리 달리기하다 막판 스퍼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spurt입니다. 그 단어가 그 앞에 있는 chemical이 끝나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좋은 느낌의 그런 분위기나 머릿속에 생기는 chemical이 사라지게 되면 You feel like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like는요 원래 전치사인데 그냥 feel like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look for a reliable way to feel good again. Reliable가 무슨 뜻이에요? 기본으로 무슨 뜻이에요? 예, 의존하다죠. rely로 동사로 의존하다는 뜻에서 reliable 하게 되면 기댈 만하다는 거예요. 의존할 만한 거니까 의존할 만한의 뜻이 되니까 이것은 아주 확실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확실한 방식. 야, 이거 하면 정말 좋아져. Feel good again.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죠. 여자친구가 화가 나면 뭘 먹여라? 고기를 먹여라. 떡볶이를 먹으면 기분이 좋은다. 왜? 탄수화물도 들어오고 매운 것도 들어오니까 확 기분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엔 치킨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그런 게 바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방식인데 그런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 야 이거를 내가 다시 채우려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핸드폰에 페북을 켜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간다는 거죠. First, 다시 한번 빠르게 Anything that worked before,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has built a pathway in your brain. 너의 뇌에는 그 전에 경로를 갖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주어 동사 일치로 이렇게 anything과 has에다 연결하게 되면 그 전에 효과가 있었던 무엇이든지 머릿속에는 pathway, 경로가 있으니까 마치 비가 오면 원래 물이 흐르지 않던 땅에서도 물이 흐르는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전에 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면 내가 기분 좋게 될 거라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We all have happy habits.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버릇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스네킹에서 엑서사이징까지. 스네킹 뭘까요? 간단하게 간식 먹기. 요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엑서사이징은 운동하기. 남학생들 보면 막 축구 막 점심시간에 막 뛰어다니잖아요. 여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저 새끼도 왜 저러지? 막 그런 느낌 들잖아. 근데 가끔 보면
그 여학생들은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다 막 등나무 앉아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하잖아. 그 남자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다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해피 해피 해빗 아니겠습니까? 그죠? Whether it's a spending or saving. 요 단어들은 다 반대말들이니까 그냥 알아만 둡시다. 요거 시험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어만 알아둡시다. 예,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색깔을 초록색으로 갈 테니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Spending하고 saving이 뭘까요? 돈을 써. 어떤 사람은 세이브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보너스가 50만 원이 나오면 그거 명품백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한테 술을 막 쏘는 사람도 있지만 그 50만 원을 통장에다 넣어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좀더 답답할까요? 그죠? 후자 약간 답답할 것 같지? 그 다음, partying or solitude. 시간이 남았어. 그럼 파티를 하는 거야. 친구야, 나와. 내가 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solitude는 외로운 거야. 혼자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시간이 남으면, 아, 혼자 집에 가서 책 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arguing or making up. 여기 or 나왔으니까 둘 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arguing은 논쟁이니까, making up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화장도 있지만, 반대말로, 논쟁의 반대말, 논쟁하지 않기, 화해하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와서 막 싸움만 해갖고 막 말로 막 논쟁을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해피의 해빗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버릇의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항상 만들어줄 수는 없답니다. 문장 맨 앞에 none of these habits 문장이 주어 있고요. none이 붙으면 어떠한 것도 모모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서술형으로 낼 경우 이 자리에 can이 can't가 되지 않는 즉 부정어구가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어떠한 것도 너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주의해서 잘 봐두세요. all the time 왜냐면 너의 뇌는 doesn't work that way. 이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전줄에 anything으로 출발한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뇌는 흐르는 방향이나 길이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야 이때쯤 되면 내가 요거 하면 행복해 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그 행동이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행복이 100% 보장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시겠나요? 모든 행복에 관련된 케미컬들은 쉽사리 metabolized, 대사작용 되어지고 and you have to do more to get more,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작용을 한다는 거니까 기분 좋아갖고 내 머릿속에 이제 케미컬 화학작용이 막 돼서 와 기분 좋았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와 하는데 화장실 가서 오줌 싸고 오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땀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게 되려면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경험 없어요? 시험 지금 대비하고 있지만 시험 준비할 때 딱 책상에 앉았는데 펜이 없지 해서 딱 봤는데 오른쪽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 진짜 한 번도 안 보던 책이 갑자기 너무 재밌어 보이고 우와 이런 적이 있죠. 우와 뭐 어떤 뭐 옛날 시집 보고 앉아있고 그지? 중학교 졸업 앨범 이때 진짜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로 그 재미없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쵸? 더 해야 되고 이거 그럼 이때 좋았으니까 이거 하면 어떨까 안 되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 인간이란 게 힘들다는 거지. 더 많이 해야 하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You can end up overdoing a happy habit to the point of unhappiness.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불행한 시점까지 to the point of unhappiness 불행해질 때까지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그런 행복한 habit을 하게 되는 것이다. end up ing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하게 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고요. end of ing 됐고 end of overdoing ing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영어에서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동명사가 되는 수많은 관용적인 표현들 중에서 이게 ing가 되는 거라서 이게 ing가 동명사인가 라는 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리는 투부정사는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냥 외워두시는 표현이에요. 결국 뭐뭐하게 된다 라는 표현.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하게 된다고 적혀있어요. 문장 들어와 오시면 To the point of unhappiness 뭐라고 적혀있죠?
예, 불행한 순간까지. 불행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행복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도 별거네? 별거 없네? 에이, 짜증나.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3강 1번.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 남겨두십시오. 핸드폰 자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아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3강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